2021년 11월 사주 운세입니다. 기해월이죠, 기해월. 자, 양력으로 11월 7일부터 11월 7일 13시 29분부터 기해월로 들어갑니다. 음력으로 2021년 10월 3일 13시 29분부터 기해월입니다. 아, 제가 10월 4일이 저 생일인데, 그 다음날이 저 생일이네요. 다음 주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날이 입동이에요.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그날 사주가 신축년에 기해월에 기미일에 신미시부터 입동 기해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미일주죠. 기미일주. 이날에 태어났다. 만약에 태어났다면 대운수가 10이 됩니다. 12. 10이 돼야 무술, 정류, 병신, 을미, 갑오, 괴사, 임진, 신묘, 경인 이렇게 흘러가죠. 대운이 금, 화, 목운으로 흘러갑니다. 이날 만약에 사주를 볼것 같으면은 기미일주에 소띠에 대지달에 양날에 양시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입동 적이상의 입동인데 기해월로 들어가요. 자, 이달은 이날 자 입동 이날 일지는 기토니까 작은 흙이죠. 그래서 마음이 충성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후득해요. 기토. 이 토라는 것은 작은 흙인데 해수 입동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이 됩니다. 재물. 그래서 이 사주는 독실 단정하고 인망이 있고 저축을 잘하고 검소해요. 그래, 은행에서 좋아하는 사주예요. 정재. 상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좋다. 괜찮다. 남자는 호문성녀를 맞이할 수 있고 여자는 항상 알뜰한 이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신축 내가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주는 만약에 이 사주가 이날에 태어났다 이러면 미시니까 신강이 됩니다. 신강. 해월의 정재는 신강이 되어서 수목 목 비견이 이렇게 가죠. 강하죠. 강한에서 수 재성과 관성을 쓸 수가 있어요. 신강하니까 수목이 용신이 될수 있어요. 대운상에서도 금목 이래 수 흘려서 60세 재물이 많이 되고 편생 이래 대기를 하는 운세입니다. 신앙하고 제왕에서 편생 대기를 하는 운세다. 80세까지 대기라는 운세로 나오고. 자, 사주상에. 자, 해월은, 기해월은, 우리, 제일 좋은 일지는, 솔직한 얘기로, 토 일주일이죠, 토. 토, 무토, 기토 일주분이 재물입니다. 기해월에는, 자, 겨울에는 토 일주, 하일주 분들이 좋아요. 제일 좋은 일주가, 기해월에는, 11월 7일부터, 토일주분, 기토는 정재예요. 재물을 많이 저축을 할수 있는 11월 달이 되고 무토는 기토 무토는 편재가 되죠. 그래 큰 재물이 한달 동안 들어오면은 내가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 무토 일주분들이 재물이 되기를 한 11월이 되겠습니다. 일간별로 이 11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일주 분들은 기해월은 갑목일주 분들은 이게 기토가 정재가 되죠. 정재가 되고 해수는 편인이 됩니다. 갑목일주 분들은 그래서 나도 신앙하고 재물이 있으니까 대기란 운세다. 갑기토 중중지합이 되면서 널리 사회 신용이 있고 분수가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갑목일주 분들은 11월 달에 대기를 하다. 신축 연이니까 이 신금 편간 편재죠. 그래서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있는 이런 운세고 기해월은 신축월의 역마예요. 역마. 그래서 움직임이 많은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많은 달이 될수 있다. 만약에 내 사주 일주가 사유축 일주다 하는 분은 기해월에 많이 움직입니다. 움직이게 되고, 이달이 약간 역마성이니까 많이 움직인다 해 자축이 돼요. 자가 들어오죠. 자가. 그래서 기해월은
재물이 토일주분들이 재물이 많다, 물이 많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기토일주분들은 비견증제죠. 그래서 기토일주분도 재물이 되긴 하다. 재물을 많이 저축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할주분들입니다. 할주분들은 갈록이 되죠. 기토가 겨울은 무토가 갈록이 되고, 자, 병화일주분들은 편간이 됩니다. 상간 편간. 그래서 내가 근력을 가지게 될수 있다. 병화일주분들은 상간 편간이 되고, 정화일주분들은 이것이 정간이 됩니다. 정간. 자, 정화일주는 식신정간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정화일주분들은 되긴 합니다. 그리고 토일주분들은 무토는 급제와 편제가 되죠. 급제와 편제는 큰 재물을 왔다 갔다 한다. 무토일주분은 기토일주분은 비견과 정제가 되니까 재물을 많이 저축한다. 토일주분들은 재물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금일주분들은 인성과 식상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경금일주분들은 정인과 식신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세다. 경금일주는 굉장히 좋은 운세다 되고. 신금일주분들은 편인과 상관이 됩니다. 편인과 상관. 그래서 뭐 운세가 좀안 좋습니다. 신금일주분들은 겨울에 약간 운세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일주분들은 기토는 임수는 정관이 되죠. 정관 비견입니다. 정관 기분. 인수일주분들은 굉장히 대견한 운세입니다. 인수일주분들은 굉장히 대견한 운세고. 계수일주분들은 편간과 급제가 되죠. 편간급제. 계수일주분들은 운세가 약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목일주분들은 수일주분까지 했죠. 그리고 금일주, 목일주. 목일주분들은 이게 간목은 정제가 되죠. 각기토하. 간목일주분들이 재물이 되기라 하다. 을목일주는 편제하고 편제정이니까 굉장히 되기라 하다. 목일주분들이 되기라고 토일주분들이 11월달 운세가 되기라 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갑목일주, 을목일주, 토일주, 무토일주, 기토일주분들이 11월달부터 해자축월에 재물이 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물이 돼요. 토일주분들은 재물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운세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을의일주죠. 을의일주. 기해월은 약간 우울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을의일주죠. 을의일주니까 우울증이 있고, 김정수 여사도 을의일주죠. 그래 같이 큰 재물은 만질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큰 재물을 만질 수가 있는데, 자, 정제다, 정제다. 정인이다, 정인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편제와 정인, 나도 신앙하고 제왕에서 굉장히 대견한 운세입니다. 그 신축 이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 을목에 편간 편제예요. 그래서 혹시 부친덕이 없거나 연하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물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신앙하고, 그런데 약간 우울증이 있다. 그런데 운세는 전반적으로 약간 하락세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1월달 중순경부터 운세가 약간 하락세가 될수 있다. 김정수 여사도 같은 열의일주니까 운세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경진일주죠. 경진계관일주. 경금은 정인, 기토는 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식신이 되죠. 정인 식신 운세니까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운세가 되기를 합니다. 되기를 먹을 것도 많고 어머니 기운 도움으로 운세가 되기를 해준다. 그런데 경진에서 진의 문진살이 됩니다. 그래서 차하고 좀 다툼이 있다. 약간 다툼이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약간 다툼이 있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운세는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11월 5일 날 대선 후보 경선 선출이 됩니다. 선출 일인데, 오늘부터 경인, 을묘, 병진, 정사, 이런,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이렇게, 금요일까지, 금요일날에, 경선 투표 발표 날이죠. 11월 5일 날 정사일에 당선이 됩니다. 정사일. 오늘부터 윤석열 후보는 일진이 되기를 해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을류일주, 이재명 후보는 을류입니다. 을류. 을류니까 을목이죠. 을목. 을목과 을류죠. 역마가 됩니다. 역마.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달에 많이 돌아다닐 수 있다. 을목이니까 편재입니다. 편재 정인이죠. 편재 정인. 그래서 굉장히 역마인데 많이 돌아다니고, 운세도 큰 재물도 큰 재물을 이달에 다 투자를 합니다. 아, 지금 우선은 저 무술이니까 이재명 후보는 재물을 많이 저축을 할수 있는데, 11월 달은 재물이, 큰 재물이 한 달에 100억이도 뭐 100억을 다 투자를 해요. 근데 운세는 약간 하락세가 될수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인데, 을류인데 역마에 좀 움직임이 있는데 정인이니까 내가 신강한데 더 신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11월 10일경부터 운세가 하락세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운세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11월 중순경부터 하락세고, 일단은 신축년 을의 일주는 이재명 후보는 운세는, 재물은 큰 재물이 생기고 투자를 하지만 운세는 좋지가 않습니다. 하락세가 될수 있고, 11월 12월 달부터 계속 내년 이민년에 굉장히 운세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뭐 사주가 을의 일주죠. 을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을이에요. 그래서 기회월은, 홍준표 의원은 기회월은 약간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편재 정인이에요. 편재 정인에서 운세가 큰 재물을 만들면 약간 하락세다. 신축년 을의 일주는 재물은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도움을 가 투자를 해요. 9월달, 10월달, 양력 10월달은 굉장히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월달, 12월달 들어서면서 운세가 안 좋아진다. 신앙한데 더 신앙해야 아주 운세가 안 좋아집니다. 홍준표 의원도 물도 많고,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 다 운세가 하락세고, 윤석열 후보만 운세가 대기를 한 운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11월 5일날 경선에서 무조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